아니 여기 방송실까지 고양이를 데려오시면 어떡해요? 에이! 고양이가 본체라니까. 몇 분을 말할까? 몇 분을. 자, 오늘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왜 오늘은 또 이딴 곳에 앉아 있느냐. 오늘은 우리가 라디오 DJ가 되어가지고. 아, 요즘은 그 DJ도 이름 바꿔서 얘기하는 거 알아요? 개디? 아 몰라, 이런 것도 몰라? 줄여서 말하는 거 계정 DJ에서 개디라고 부르는 거야. 쌈디? 하여튼 왜 앉아있냐면은 이제 최근에 우리가 사연을 여러 가지 받았단 말이에요. 사연이 더럽게 많이 왔어요. 몇 개 정도 왔죠? 그 영상 올린 지 5일 만에 356개가 됐습니다. 와 미쳤다. 물론 그 중에서 뭐 이상한 썰들도 많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허경영을 만나러 갔는데 무서워서 도망갔다, 고문을 당했던 썰 이래서 딱 보면 이제 엄마한테 혼나서 힘들었다 뭐 이런 것도 많긴 했지만은 거두절미하고 뭐 오늘의 사연 읽어보도록 합시다. 보이는 개디오. 개디오. 오, 처지는 거 아닙니까? 발랄하게 한번 가보시죠. 보이는 개디오. 자, 이제부터 과몰입 완전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현장에 있는 듯한. 네네. 안녕하세요 계정님. 항상 재밌는 영상 챙겨보고 있는 올해 고3 된 학생입니다. 제 기억상. 네, 죄송한데 그 전에 사연자로 먼저 바꿔주실래요? 이게 사연자인데. 예?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친구들과 뒷문 쪽에서 놀고 있었죠. 친구와 몸장난처럼 서로 몸으로 투닥투닥 거리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미미. 몸장난이 뭐야? 몸장난? 부비부비? 그래? 어. 그러니까 여자인 친구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근데 사연자가 분반이라고 하긴 했거든요? 또 읽어주세요. 이때 친구의 무릎이 제 소중한 드래곤볼을 건드린 걸 살짝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 건드린지도 몰랐을 정도로 진짜 거의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럴 수가 있었는데? 살짝 스쳤다?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이렇게 몸장난 하다 보면은 자주 부딪히나요? 그쵸, 아무래도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그거니까. 다리를 끼고 놀지 않는 이상 몸으로 부비부비 했대잖아. 아니 부비부비가 아니고 투닥투닥거리면서 놀았대잖아. 아니 사연자 거에 이렇게 원래 토달면서 하는 건가 라디오가? 저희 방식입니다. 야 해서 이내 점심시간이 끝나고 5교시가 되었을 쯤에 왠지 모르게 저의 고관 사이에 살짝의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교시 쉬는 시간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볼일을 보며 확인을 해봤지만 별 이상은 없었죠.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원래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질감이 느껴졌으니까 확인을 해본 거겠지. 이렇게 소변 보면서 내 X까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거기만 빼꼼 내밀지 않나요? 똥까지 내밀어요? 거기만 빼꼼 내미는 게 또 이상한 상황 아닌가요? 뭐 그럼 바지 지퍼만 쑥 내린다면 그 사이로 쑥 빼가지고 막 쏙쏙쏙 방울 아장아장 무지개. 아니 내가 싸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원래 이거까지 해서 다 까발려? 야 뭘 해야 될까 이게 뭐랄까. 아 너 실내 들어왔을 때 마스크 벗잖아. 코만 내려? 아니 저 다 내밀죠. 저 다 내밀지? 그쵸. 똑같아요. 얼마나 답답하겠니 이 마스크를 평생 동안 쓰고 있는 이 마스크를. 화장실에서나마 잠깐 내릴 수 있는 건데 코스크를 한다. 아 노노노노노노. 적어도 여기서는 턱스크. 그렇지. 불스크를 하는 거지. 그렇지. 뭐 나 거울 보고 있는 줄 알았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학교 후에 집에 와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누다 문득 다시 마레를 쓱 봤는데 세상에 이게 뭐람. 그러니까 마치 과학 교과서에나 실릴 법한 품종 개량된 거대한 거봉이 제 가랑이 사이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일단 엄마한테 보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나 파리 멍들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유쾌하게 말한 것 같네요. 그때 엄마의 반응은 뭐? 거실에서 TV를 보고 그냥 웃고 넘어가신 거예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신 아빠도 뭐? 진짜? 마! 안 아프나? 라고 했죠.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엄마는 이내 설거지를 멈추고 제게 와선 그래!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자!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제가 해야 될까요? 그래!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자! 제가 할게요. 그래!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자! 하는 거잖아요! 아빠도 궁금했는지 엄마가 본 뒤에 나중에 확인하셨어요. 설자 처음엔 확인 안 하고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래! 확인했어요. 엄마가 본 다음에 나중에 확인하러 왔대. 그러니까 아들 불알보다는 내가 보던 쇼미 결과가 더 중요한 거야. 제 걸 일단 눈으로 확인하신 두 분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셨는지 곧장 저의 손을 붙잡고 비뇨기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 간 비뇨기과는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제 걸 보시고는 이건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는 그게 없어서 제가 아는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
가셔서 이거 종이 보여드리면 해줄 거예요 라고 하시며 작은 종이에 뭘 쓰신 뒤 종이 건네주셨어요. 아 참고로 초음파 검사를 왜 하냐면 알맹이가 깨졌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까디 접어볼 수가 없잖아. 까디 접어볼 수가 없으니까 임산부한테 그 이제 애기 확인하는 맞죠. 그거랑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잠시 후 도착한 병원의 의사선생님께 제 거봉을 다시 보여드리자 의사선생님이 첫 한마디가 안 아팠어요? 라고 했대. 진짜 많이 커졌나봐요. 그러니까 의사가 감탄할 정도면은 좀 많이 부었다. 이제 의사선생님과 엄마가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신 뒤에 의사선생님이 제게 오셔서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초음파 받으러 가는 길에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앞으로 살 날들이 많은데 왜 나한테 이딴 시련을 중장은행이라도 드러났을 때 제발 남자로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싹싹 빌며 기도하고 있을 때 의사선생님의 청천벽력 같은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도착했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검사해주시는 선생님이 여선생님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그분이 진찰해주실 거예요. 아? 저는 검사해줄 수 있는 분이 여자 선생님밖에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자칫 잘못하다간 오해받기 쉽겠다 학교 시험 때조차 해보지 않은 역대급 집중력으로 내 아들을 움직이질 못하게 봉인해놔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검사실에 들어가기 전 나이가 지긋해 보이시는 남자 간호사 한 분이 오셔서 안내를 해주셨는데 어떡하냐 여자 선생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아프진 않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지금은 안 아파? 라며 저의 긴장을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이때 정말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었어요 라고 썼는데 아니 야 여기서 편해지면 안 돼 임마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씨 야 시작이 반인데 여기서 풀어지면 어떡해 이제 벗어야 되는데 여기부터 긴장을 빡 들어매야 되는데 그렇게 남자 간호사쌤이랑 같이 검사실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침대에 누우렴. 네. 뭐하니? 바지 내리고 누워야지. 네? 아 네. 의사쌤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누워있어. 네. 근데 제가 많이 당황한 걸 눈치채신 건지 남자 간호사님이 나가시기 전에 옆에 있는 깍티슈에서 휴지를 한 장 뽑더니 저의 똘똘이를 사뿐히 덮어주시며 이걸로 가리고 있어요. 왜? 라고 하시며 나가셨습니다. 아 굉장히 수치스러웠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마 수치심이 많이 든 이유는 그게 이제 티슈 한 장에 가려져 보인 나의 자존심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게 더 혼자 더 민망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신사시네요. 그렇게 남자 간호사분이 나가시고 몇 분의 정적이 흘렀을까? 덜컥 여자 의사쌤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똘똘이에 정말 의도치 않은 돌발 상황을 위해 시선은 여자 선생님의 반대편인 벽 이렇게 반대편? 그치 그리고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는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의 생각 애국가는 국룰인 것 같아 그치 맞아 자 젤 바를 거예요 이때 너무 긴장한 탓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그 젤을 검사하는 막대기에다가 처덕처덕 바른 상태에서 제 아래 문지르며 검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그 무슨 막대기 같은 게 아니고 살짝 VR기기? 그렇게 생긴 기기가 있어. 거기 앞쪽이 좀 동글동글하거든. 말랑말랑 동글동글? 거기에다가 이 젤을 발라요. 내가 이걸 왜 아냐면은 저도 옛날에 그 볼거리가 걸린 다음에 볼거리에 합병증으로 고환염이 걸릴 수가 있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때 선생님이 병실로 들어오셔가지고 너의 고환을 만져주셨다고? 그렇지. 둘이 있는데? 그분도 여자선생님이었어? 근데 나는 이제 티슈로 안 되니까 테이프로 고정시켰었어 나는. 배 쪽에다가? 배에다가 테이프로? 테이프로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러면 커질 거 아니야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그것만 딱 말해요 저요? 네 아니, 저는 그런 걸로 근데 애당초 큰 상태여가지고 네, 테이프로 붙일 때 정정 4명 정도가 되게 힘들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젤이 발라진 상태에서 저의 거봉 부분을 이렇게 덩글덩글 검사를 해주시는데 검사를 받으면서 정말 기분이 묘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 귀가 다 빨개졌었어요. 이게 참 다행이다, 그치? 귀 말고 다른 귀도 와, 왜? 아니, 다른 귀도 그럴 수도 있잖아. 발음 조심하세요, 발음! 다른 귀도? 뭐야? 왜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마음속에서 애국가 4절 도입부로 들어갈 때쯤에 의사선생님께서 다 끝났습니다. 휴지로 젤 닦고 나오세요. 후. 전 저의 마인드 컨트롤 능력에 스스로를 칭찬하며 휴지로 닦으려 했습니다. 근데 젤을 닦을 휴지를 더 안 주셔가지고 순간 어떻게? 뭘로 닦아? 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아까 제 힘찬이를 덮어주신 그 휴지 쪼가리가 생각나서 그걸로 애절하게 쓱 닦으려는데 커튼 밖에서 다 했어요? 이러시길래 급하시네 괜히 급해서 허겁지겁 닦아버렸어요.
하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 이게 뭔가 빨리 안 나가면 되게 오해를 살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누가 오해를 해요? 무슨 어떤 오해가 필요하죠? 오해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고. 그럼 그냥 닦아달라고 하죠. 아, 끝났으니까 일로 오세요 빨리. 이제 이런 해프닝은 뒤로 하고 검사 결과 다행히도 알맹이 이제 금은 안 갔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사히 집에 잘 돌아가게 됐답니다. 알맹이의 금이요? 그치 그치. 근데 알맹이의 금이라는 표현이 맞는 게, 그 옛날에 너 개구리알 같은 거 키워봤지? 문방구에서. 근데 그거 깨지면은 알이 이렇게 되잖아. 그런 느낌으로 깨지지 않을까. 진찰 결과 그거는 다행히 아니라고 하니까. 그리고 다음날 내 알을 이렇게 몹쓸 놈으로 만들어보니 쓰레기 같은 추억을 안겨준 친구한테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주니까 내가 쪼개면서 진짜? 라면서 웃기만 하더라고요. 대안이 있네요 진짜. 그래도 이제 미안하다면서 맛있는 거 매점 가서 뭐 많이 사주고, 그 후로도 이것저것 복지도 잘 챙기셔서 현재까지도 연락이 잘 닿고 있는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이다. 이게 만약에 한쪽 알이 잘못됐으면은 닿고 있는 건 연락이 아니라 친구의 한쪽 알이었을 텐데. 정말 다행이다. 뭔 소리죠 그거는? 이제 내 알을 하나 못 쓰게 됐으니 너의 알을 뭐 어떻게 하나 도? 응? 도. 가지. 진짜 불알 친구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래도 나름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아, 여기 또 끝에 자기 이제 근황을 써주셨네. 아, 요즘 근황이요? 아 참, 현재는 기능 잘 하고 있고요. 기능? 네. 일상생활 전혀 문제 없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와. 네, 중2 때 알 한쪽이 고구마가 된 강군의 어머니 아버지, 하루에 한 번씩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 결과 잘 기능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 점 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루에 한 번씩 잘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네. 이게 어딥니까? 다행입니다. 남자로서의 기능이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사연은 이렇게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더라 이름? 강군을 위한 개정님의 제 이제 선곡은 시스타 19의 있다 없으니까. 네. 불러주시죠. 그러니까. 와. 네. 자, 보이는 게디오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아, 네, 사연을 참 잘 써주셨다. 이게 맛있게 잘 써줬어. 네가 있다 없으니까 웃을 수가 없어. 곁에 없으니까 망가져만 가는 내 모습이 너무 싫어. 난 이제 기댈 곳조차 없어.